나의 정치 오늘 코멘트로서 SBS 비즈 오늘 2024년 3월 25일 기사 중에 트럼프 벌금 6천억 원을 낼수 있나? 25일 이후 골프장 전용기 압류 직면이라는 SBS 비즈 기사를 읽고 도널드 트럼프를 항소를 위해서 법원에 5천억 원을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압박하면서 검찰이 트럼프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저 미국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주목해 볼 만한 관심이 있는 기사죠. 미국의 법은 얼마만큼 정직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이 재판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 재판에서 트럼프가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한 4억 5,4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100억 원, 대단한 돈이죠. 그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는 공탁금을 전액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5분의 1인 1억 원을 달러의 수준으로 공탁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사건을 보니 트럼프의 인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건이 참그 트럼프 인격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 사기 대출을 받고 공탁금을 깎아달라는 부도덕한 트럼프를 과연 미국 국민들이 뽑을 것인가 이번에도 그리고 검찰은 그 부도덕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될 가능성이 많은 트럼프의 어느 선까지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거리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법적 정직성이 세계인들에게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국은 미국과 뗄래야 뗄수 없는 굉장히 같은 혈맹인과 동시에 같은 한 배를 탄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이 독감 걸리면 한국은 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죠. 그만큼 미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이 이번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80% 이상 되는 트럼프를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떻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주목되고 궁금합니다. 또 미국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되겠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SBS 비즈 2024년 3월 25일자 기사에 트럼프 벌금 6천억이 낼수 있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